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교하고 매주 만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오 목사님 오시니까 날 오란 말이 없어서 오늘 내가 대신 하겠다고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앵커로 오면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정조준하라.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하말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이 궁수가 활을 이렇게 조준해서 딱 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을 잘 써요. 그 활을 잘 쏘면 제일 포인트 좋은데 딱 꽂히면 몇 점 되죠? 답은 10점이에요. 다시 몇 점이죠? 10점. 대단하십니다. 거기서 또 빗나가면 몇 점이에요? 9점, 8점, 7점 이렇게 나가다가 바깥에 맞으면 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수가 정조진에서 딱 포인트에 맞지 않고 옆으로 나간 것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하말티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레일을 가다가 레일에서 탈선하면 그게 하말티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왜 인간이 죄를 범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정조준을 하게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죄를 범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는 뱀은 자꾸 우리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조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뱀은 뭐라고 하니?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과 같은 명석함이 있어. 그러니까 너 선악과 먹어도 돼.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기 때문에 여자들은 처음에 보암직하는 걸 좋아해서 자꾸 자기 몸을 보여주고 싶어요. 예쁜 것을 보여주고 싶고 액세서리도 달고 보여주고 싶고 반지를 꼈어도 아유 머리야 그러면서 반지도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보암직한 거.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여자들은 음식하면서 다 맛본다고 먼저 다 먹어. 맛있는 거 다 먹어.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맛보내라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지혜로울 것 같고 그래서 지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인간들의 모습이죠.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에다가 정조준 해버리면 자기죠. 그러니까 내가 저거 먹으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다가 정조준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부터 사람의 마음속에는 먼저 좋은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요. 내 안에 항상 나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속에서 곧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순간적으로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생각 자체가 좋은 생각보다는 죄를 범할 생각을 먼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때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애를 죽여서 냉장고에다 넣어놔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간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악하면 그렇게 악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아주 인간들이 없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자기의 작은 아버지죠. 조카 롯하고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왔는데 살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더 우물을 많이 차지해야지, 내가 샘을 더 많이 차지해야지, 땅을 더 많이 차지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목축업으로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욕심이 생기고 싸우는 거예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 야, 우리가 한 혈육이 이렇게 싸우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내가 좋은 것을 택해 가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하겠다. 사람이요,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해야 할 그때 그것이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할 때 내가 내 인간의 욕심에다가 정조전하고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에다가 정조전하고 갈 거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정조전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롯의 초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초점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승리자로 영적인 사람의 자리로 늘 인정을 받는 그런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정조준했냐면 첫째로 자신의 욕망에 정조준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다 정조준했다고요? 자신의 욕망에다가 정조준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선택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1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이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다같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말은 에덴 동산과 같이 아주 기름지고 풍요로운 동산이었다. 너무 좋은 동산이었다. 애굽 땅이 나일강이 있어서 지금의 이집트니까요.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어서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볼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소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그 정도라면 우리가 보아도 저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구나, 참 나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굉장히 범죄가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봐도 같이 이렇게 사람을 지내봐도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아,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배는 드려도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욕망의 사람, 욕심의 사람, 정욕의 사람, 음란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데 지나가다 보면 옷을 야하게 입고 눈에 빗자루를 달고 오빠 하는 여자들은 옷가짐이 달라요. 우리가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난 우리 교회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는 수사 형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근데 그 집사님을 눈을 볼 때마다 형사 이렇게 써 있어요. 눈에. 일반 사람이 보는 눈빛하고 그 사람 보는 눈빛의 예리함은요. 이렇게 딱 보면 눈이 무서워. 무서워. 몇 사람 한번 눈 보세요. 아주 사랑스러운 눈이에요. 음란한 눈이에요. 아니면은 총명한 눈이에요. 하나도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딱 그 사람을 이렇게 몇 마디만 건네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었으므로 여기는 굉장히 큰 악하고 죄인들이 끓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향락의 도시였겠죠. 알았다고요. 그런데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거기 가면 물도 많고 거기 가면 크게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정조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에 내가 저기 가면은 뭐 저 사람들한테 잘 같이 어울리면서 잘 하면 괜찮겠지. 하나님께 정조준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 하고 딱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정조준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정조준해버리고 자기 욕망에다가 자기 어떤 정욕에다가 정조준해버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자기 욕망에다가 정조준하고 따라간 결과로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가족이 참 도덕적으로도 비참하게 됐고요. 아내도 소금기둥이 돼서 죽었고 자기가 살고 기반을 쌓았던 그 땅이 지진으로 다 무너져버릴 때 재산 다 날라갔고요. 아내 잃어버리고요. 딸들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음란한 짓을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모압과 에돔의 나라를 세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뒤틀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불행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 반 아이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반 아이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랜드 병원에 있는 그랜드 병원이 있는데 하이든이라는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냐면 한 소년이 집에서 총을 가지고 놀다가 오발이 돼가지고 애가 목숨이 위태롭게 됐다. 근데 이 병원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96km예요. 96km를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이 의사인 반 아이크 박사가 자동차를 몰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동차를 빼앗깁니다.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가는 자동차를 빌려 타고 그리고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10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크 박사가 그 아이를 봤을 때 내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서 참 그 강도가 참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세상 떴으니까 그래서 딱 임종을 시켜놓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딱 도착을 해요.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그 의사의 자동차를 빼앗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 이 소년의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때 그 의사만 그 자동차로 가게 했으면 자기는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총으로다가 사고가 나서 내가 아이를 고치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의사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도 달라. 그래도 그 강도가 허락을 하지 않은 거죠. 사람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론에 가서 보면 자업자득인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의 조준은 내 욕심에다, 내 욕망에다, 내 정욕에다 둬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패역한 왕 아닙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말이죠. 어려운 사람의 농지도 뺏고 포도원도 뺏고 정말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해도 듣지 않은 사람이, 오직 자기 욕망에다가 이제 그 정조준 오고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좋은 거면 뺏고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에요. 결국에 그 사람이 패역하게 되고 아합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를 통해서 말이죠. 앞으로 아합에게 속한 자는,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아합에게 속한 자는 열왕기상, 한번 우리 읽어보면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을 보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몸뚱아리는 개가 뜯어먹고 새가 뜯어먹을 거다. 사람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 개같은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합왕은 어떤 놈이에요? 개같은 놈이에요. 그의 부인 이세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개년. 결국에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개의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다가 정조준 오고 살게 되고 내 욕심에다가 정조준 오고 살게 되면 그 삶의 결론은 비참함이에요. 실패요. 낭패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정조도 지키고 지조도 지키고 그래야 돼.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내 삶을 정조준하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삶을 하나님께 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부터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조카 롯이 보기에 쓸모없는 땅이라 버린 땅이에요. 나는 이런 땅에 안 살아. 나는 여기에서 못 살아.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좋아하는 땅, 저 에덴 동산 같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 내가 보기에 좋은 땅,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땅,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곳, 거기를 갈 거야. 하나님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사람이고 그의 조카도 아브라함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어디를 가도 조카 롯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인생을 정조진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보게 세상이 움직이는 걸 다 보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구나. 어디를 택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정조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듯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서 그가 바라보고 있다 옮겨가는 곳이 어디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 여기 보시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야. 교제의 자리. 헤브론이 뜻이. 마므레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세요. 활발한,
뜨거운, 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제단을 쌓은 것이 어디냐면 헤브론에 있는 메물의 상수리 수풀이라고 그랬으니까 메물에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요 헤브론 마무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리.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시간을 때우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뜨거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우리 예배가 돼야 돼. 찬양하는 사람만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열정이 살아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이 땅은 사막과 같은 땅, 쓸모없는 땅 같지만 하나님께 정조준 놓고 가면 사막과 같은 땅이 가나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에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을 하면서 기업 심방을 해요. 기업을 심방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되고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작년 얘기죠. 작년에 정말 우리 옆 가게도 평화시장도 가보니까 다 어렵고 장사 안 돼서 문 닫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 같아요. 다른 해보다 더 잘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올해 나온 사람이 그러면 내가 믿음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거야. 우리에게 나온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분인데도 내가 교회에서는 뵀어도요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해보긴 처음이야. 1년 만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조준하고 가니까 안 되는 곳에서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기업 심방을 갔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온 지 8년 됐습니다. 8년 전에 저는 정말 가난해 살고 재작년까지도 정말 제가 어렵게 살고 월세방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전체 가지고 있는 돈이 단돈 1,000,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진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있는 거 싹 잃어서 월세 살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월세 살던 내가 지금 집 두 채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조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물이 없습니다. 어디서 물을 구할까요?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바꿔놨으며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오기도 하셨어요. 세상이 없습니까? 세상이 힘듭니까? 세상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정조준화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생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쳐라. 그는 한두 해가 아니에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다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비웃음이 많았어요.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노아 할아버지 미친 사람이야. 요즘에 여러분 노아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미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았지만 지금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자기 자식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노아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는 사람에게 정조준 않았어요.
그런 환경에다 정조준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방주를 줬어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그때 노아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이 앞으로 홍수로 다 세상을 멸망한대. 우리 살기 위해서 배 짓고 우리 다 배 안으로 들어옵시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배가 다 저가잖아요. 이제 홍수가 온대요. 이제 홍수 온대요. 그때는 신방 가서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내 그 소리 100년 전에 들은 얘기야. 뭐가 비가 와? 비가 오긴 지금 햇볕만 쨍쨍 모래알만 반짝이야. 미친 소리였지만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랬어. 전부 다.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젊은이들이 친구들이 너 교회 미쳤다며.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야. 여기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10년, 119년 한 해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끝이에요. 다 들어오세요. 노아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양감탱이 또 미쳤네. 또 미쳤어. 드디어 120년 돼서 다 들어오다 안 들어와. 짐승떼가 다 들어갔어. 문이 탁 닫히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져요. 어? 뭐야? 진짜 비 오네? 아니야, 소나기일 거야. 비가 쏟아지길 시작합니다. 아, 비가 많이 오는데 노아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에이, 이 사람아, 어쩌다 비가 오는 거지 뭐. 막 차오릅니다. 비가 막 하루 이틀이 아니야. 40일 동안 하는데 산 꼭대기다 배진다고 난리 쳤었는데 그 산을 다 정복해서 떠버렸어요. 배가 둥둥 떴어요. 배가 떠 있는 그 높이가 9.2m 정도예요. 9.2m 정도. 여러분 9.2m의 차이인데 밑에 있는 산 밑에 있던 사람은 싹 다 죽어. 짐승이고 뭐고 그 배 안에 있는 것 없는 것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정조준한 사람만 산 거예요. 하나님께 정조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오해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빠진 뒤에 온 지구 만물을 다 노아에게 내어 보여주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이 모든 것이 너와 내 자손의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정조준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때로는 왕따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잘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정조준한 사람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목사님도 군대 가니까 고참들이 술 먹어라 뭐라. 나 예수 믿어요. 나 신학생이에요. 고참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을 이기고 나니까 그 당시에 나와 함께 들었던 군에 있던 친구들을 다 예수 믿게 했고 그 친구들이 장로도 나오고 그 친구들 가운데 목사도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전라도 광주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알겠느냐고. 글쎄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로 내 한기 선배인데 군대에서 저를 전도해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다. 얼마나 반가운지.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악수하면서.
만약에 그때 내가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TV에 나오고 말씀을 전하고 올 때 나를 아는 군대에 있던 친구들이 저 새끼 저거 저 새끼 나쁜 새끼야 저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관점을 둬야 돼.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외로운 것 같아도 외로운 게 아니야. 그게 패배가 아니야.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롯이 그 당시에는 좋은 데 택해갔으니까 쟤는 좋은 데 갔네. 쟤는 잘 된 거야.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관점을 두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힘차게 상담도 하면서 기도운동도 하면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에게 온 집중을 하는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시선을 거기다 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면 세상은 여러분이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지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